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 CPI 지표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 밤부터 오늘 시장 많은 분들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이 다행히도 밤 사이에 영차영차 올라와줘서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그래도 큰 산 하나를 이 옵션 만기를 잘 넘겨서 또 오늘 이제 내일 금요일장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는 오늘 같은 변동성도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도 역시나 미국 지수의 이 방향성 보면서 내일 금요일장까지 힘내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명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또 저와 함께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있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고요.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혹은 시장 대응하시다가 힘들어요 하실 때는 또 저와 함께 힘내서 으쌰으쌰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QR코드 찍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오진승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 텐데요. 먼저 또 이런 힘든 시장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한마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 워렌 버핏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지능을 갖추고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짧은 문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떼서 볼게요. 먼저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지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IQ가 높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단지 평범한 지능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 하지만 조심을 해야 할 거는 바로 이 지능이 아니라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큰 적은 조바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조바심 때문에 그르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도 손실로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자, 기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식이 대박나서 10억 이상 부자가 39만 명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게 작년 기사기는 해요. 작년 기사인데 10억 이상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빚을 내서 돈을 벌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나도 이 10억 이상 부자에 들기 위해서 39만 명이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다라는 거겠죠. 나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겠다 하면서 빚을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의 시점이 2021년 11월이에요. 이 시기에서 우리가 빚을 냈다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 있는 주가 지수가 한마디로 쭉 올라와서 이 고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구간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주식 시장에서는 자, 이렇게 부러운 기사, 누군가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아, 지금 주식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질 때는 보통은 꼭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도 아, 나도 부러우니까 빚을 내야겠다 이렇게 남을 보고 부러워하는 조바심이 아니라 차분하게 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기사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장이 빠지고 좋지 않을 때는 뭐 최근에 이런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3조를 잃었고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은 뭐 5조를 잃었다 이런 얘기들 또 워렌 버핏도 몇 조 손실이라더라 이런
주식을 하면 암울하다더라,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시장이 막 올라서 고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와, 내가 이 노터스를 여기서 샀다면 뭐 천만 원만 투자를 해도 이게 얼마야, 정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굉장히 뭐 상한가 상한가 점상 점상 이런 부러운 차트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 나도 이런 대박주를 찾아야겠다,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사명이 바뀐 과거 현대사료였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정말 거의 뭐 저세상 주식이죠. 천국의 계단처럼 내가 이 계단 한 계단씩만 밟고 있다면 나도 참 행복했을 텐데, 나도 앞에 나와 있던 그 10억 부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우리가 이런 차트를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현대사료를 콕 집어서 2천 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그 한 종목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일단은 적겠지만, 정말 만약에 현대사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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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동안 과연 매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을까요? 혹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정말 운이 좋아서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현대사료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거의 로또 같은 행운을 얻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뭐 과거에 가지고 계셨다가 이런 행운을 얻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조금씩 올라갔을 때 혹은 하락을 할 때 매도를 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종목 살걸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정말 일어나기가 힘든, 사실은 이런 종목이 1년에 몇 개씩은 꼭 나와요. 항상 이렇게 뭐 점상 가는 종목들이 나오지만 수많은 종목 중에서 이 한 종목을 골라야지 하는 그런 희박한 확률, 굉장히 적은 확률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조바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나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하다 보면 매수도 하고요. 매수를 하게 되면 보유도 하고요. 또 보유를 하고 나면 결국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신호등에서는 그 3초의 짧은 시간 굉장히 짧게 이 가운데 끼어 있겠지만 우리 주식에서는 이 보유하는 시간에서 이 보유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매매를 하다 보면 매수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이 종목 정말 좋아 보이고요. 내 기준에서 좋은지 뭐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해야 하는지 이거는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좋다라고 판단을 한 종목,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종목을 굉장히 쉽게 매수를 합니다. 매수의 과정은 쉬웠지만 그 이후에 보유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이 불안함, 팔아야 하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잠깐의 손실을 못 이겨서, 잠깐의 파란불을 못 이겨서 정말 좋은 종목을 정말 이후에는 5루타, 10루타, 뭐 10배가 가는 그런 종목들도 스스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조급함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쉽게 하시기보다 이 보유와 매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하셨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이 워렌 버핏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희박한 확률을 보고 아, 어떡하지? 남들은 지금 10억을 벌었다는데 나도 빚을 내야 하나? 혹은 노터스 점상인데 카나리아 바이오 계속 올라가는데 나도 저런 거 올라타야 되나? 부럽다 라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직하게 워렌 버핏이 뭐 그런 급등 테마주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피터 린치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해서 꾸준히 수익을 키워나간 거고, 아,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좋은 기업을 매수를 했다면, 정말 내 기준과 원칙에 맞는 좋은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결국은 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장이 또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이 조급함을 버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만약에 또 주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안내를 드렸다시피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시 QR코드 찍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 유료 100원의 문자로 오진승이라고 세 글자 제 이름 보내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궁금했는데 이런 질문을 어디다가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해서 못하셨던 그런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신대가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식 공부를 돌아가지 않고 웬만하면 지름길로 가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질문을 딱 받고 어렵더라고요. 주식을 공부하는 방법이라 저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 수 있을까?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주식 공부와 학창시절에 하던 공부와는 결이 다르죠. 앞에서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듯이 지능이 높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 공부라는 거는 좀 일반적인 학문적인 공부와는 약간은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저 역시도 그랬어요. 원래 공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 성적이 쭉 올라간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갑자기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줬을 때 제가 딱 생각이 났던 게 물론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딱 생각이 났던 게 일단은 공부법을 생각을 하기 전에 공부법을 찾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해봐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나한테 맞는 방법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뭐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사람이냐 혹은 중장기적인 매매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성향에 따라서 혹은 뭐 기업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세 달은 부딪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열심이라는 거는 설렁설렁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다가도 꿈에서도 주식 종목이 나오고요. 저도 초창기에 공부할 때 딱 그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에서 종목이 나오고 정말 이제 재미삼아서 그 종목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꿈에 나온 종목들이 또 잘 가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도 주식 생각이 나고 정말 푹 빠져서 차트도 직접 분석을 해보고 기업도 분석을 해보고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거는 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제일 강조를 드렸던 바로 실기차이, 실적, 기업의 실적과 기업 가치 그리고 차트 이슈. 주식은 크게 이 네 가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실적, 기업, 차트, 이슈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만든다면 다음에 이제 주식 종목을 분석을 하거나 매수 타점을 잡을 때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우리는 이 네 가지에 걸맞는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찾아가서 공부를 여기에 맞추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데는 제가 또 매주 목요일마다 신대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차트 공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뭐 실적 재무제표 보는 방법이나 기업 분석 방법이나 이슈를 보는 방법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또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바로 롤모델을 정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개인마다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일단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분명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분들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성향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요즘은 또 여러 채널들 통해서 많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고전들, 특히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제가 종종 명언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분들의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다 보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의 성향과 잘 맞는 그런 롤모델이 한 명씩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롤모델을 정했다면 일단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나만의 주식 가치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만의 지름길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요. 롤모델을 정해서 따라해보는 방법 추천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정말 밤낮 없이 주식 생각이 계속 날 정도로 열심히 푹 빠져서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나만의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이거는 오늘 장중에 노란톡방에 올라온 말씀인데요. 딱 오늘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 바로 이 5일선도 벗어난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질문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오늘 낙폭이 큰 것 같아요. 5일선도 벗어난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지난주 방송이었나요? 이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점에서 물리는 게 아니라 쭉 빠져가지고 차라리 물론 제가 뭐 추천주로 알려드리거나 추천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지만 높은 가격대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차라리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매력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즉 과거에 쭉 하락하던 추세 우리 지난 시간에 추세 공부 많이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나와줬는데요. 상승 추세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자잘한 변동성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2%가량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런 자잘자잘한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동평균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5일선이나 10일선 등등등 단기 이동평균선, 뭐 3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쓰시는 이동평균선은 많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5일선이 있겠죠.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비교적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비해서는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도 쉽고요. 돌파도 쉽고요. 자잘자잘한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즉 우리는 큰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겠죠. 오늘의 하락은 사실은 자잘자잘한 변동성의 과정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또 다음 화면에서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봐야 할 건 딱 다섯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여기에 오타를 냈나 봐요. 매수가 아니고 방향이죠. 자, 방향.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방향이다라는 거.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타도 냈나 봐요. 이 방향을 우리가 잊지 말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위쪽을 향하고 있으면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단기적인 흐름을,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지지와 저항은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따로 떼서 살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나머지 배열과 크로스 이격도에 대한 공부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배열 같은 경우는 크게 정배열과 역배열로 나뉘는데, 정배열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죠. 단기가 위쪽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긴 기간일수록 아래쪽으로 차곡차곡 쌓여있고 단기적일수록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정배열, 역배열은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연결된 개념, 크로스가 나와야지 배열 상태가 바뀌죠. 자,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쪽으로 뚫는 이 지점을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데드크로스는 반대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단기적인 최근의 힘이, 최근의 매수세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즉, 크로스, 골든크로스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정배열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격도 역시도 이동평균선은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고, 가까워지면 또 멀어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또 매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께서는 또 저번 영상들, 저번 강의들 한 번씩 복습하시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은 이 다섯 가지의 개념이 모두 어우러져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또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더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조바심을 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또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지와 저항, 조금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추세 공부를 할 때도 적용을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이게 추세에서도 활용이 됐는데 이동평균선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지라는 건 어감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누군가에게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 때 다시 일으켜주는, 톡톡톡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지라고 하면 가격이 반대로 전환이 돼서 기존에 움직이던 방향에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돼서 상승을 하거나, 즉 내가 힘들어서 빠지고 있어요. 힘들어서 내려가는데 지지를 툭툭툭툭 해주는 이 고마운 선이죠. 고마운 선 덕분에 툭 올라갈 수 있고, 또 한 번 힘이 없어서 쭉쭉쭉 빠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하락을 멈추고 하락이 둔화되면서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지점을 바로 우리가 지지라고 부릅니다. 자,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고 멈추는 가격대다, 그 선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저항. 저항은 말 그대로 어감에서부터 또 생각이 납니다. 뭔가 꾹꾹 누르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저항의 힘이 툭 눌러버려서 멈추게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르는 힘, 즉 가격이 마찬가지로 반대로 전환되는 거예요. 지지도 하락하던 가격이 위쪽으로 반대로 전환이 되는 거고, 저항 같은 경우도 상승하던 가격이 반대로 아래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즉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라는 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이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더 이상 추가 상승하지 않고 멈추는 그 가격대를 바로 저항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지와 저항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뭐 저항을 돌파를 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저항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저항이었던 가격대가 오히려 지지로 바뀌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전에는 여기서 툭 빠지던 아주 안 좋은 가격대였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이런 지지의 가격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추세 공부를 할 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타고 가던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하락 추세선을 타고 가던 주가에서는 이 하락 추세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횡보 추세에서는 아래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선은 지지, 위쪽에 있는 선은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추세 쪽에서 추세에서 지지와 저항을 작용하는 것보다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횡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이 추세선을 눈에 익혀서 계속해서 그리는 연습을 해야 했다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차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지 않고 다만 그 활용하는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지와 저항을 저는 차트 분석의 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은 추세 분석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할 이동평균선에서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뭐 보조지표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할 텐데 보조지표 공부를 할 때도 뭐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도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확실히 하고 또 앞으로 차근차근 나아가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추세선이 지지 저항의 역할을 했듯이 바로 이 이평선도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지지선이 뭐고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선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선이라고 하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활용해서 막히게 되는 건데 자, 요거만 일단 기억을 해봅시다. 주가가, 즉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캔들이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을 때는 그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 이동평균선이 바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 즉 캔들이 움직이다가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을 만나게 되면 아까 전에 주가가 이제 툭툭툭 내려오다가 힘이 빠지다가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그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 이동평균선에 맞닿게 되면 그 전에 기다리고 있던 이 대기 매수세의 유입으로 지지선이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받쳐주는 힘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즉 우리는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가격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예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고요. 캔들이 자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캔들 아래쪽에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개념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LRG 넥스원의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들 파란색 선도 있고요. 갈색 선도 있고요. 노란색 선도 있고요. 초록색 선도 있고 이 검은색 실선도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들은 캔들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모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LIG 넥스원은 왔다 갔다 이격도의 원리에 따라서 이격이 벌어지면 좁아지고 좁아지면 넓어지고 하는 앞에서 공부했던 이격의 원리에 따라서 파동을 그리고는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을 닿을 때마다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한국항공우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가 캔들을 쭉 그려보면 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상승 추세를 타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자, 또 이런 종목 보면서 이걸 내가 샀어야 했는데 살 걸 주바심 가지지 마시고요. 자, 예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아래쪽에 이동평균선이 보니까 역시나 뭐 파란색 선, 노란색 선, 초록색 선, 검은색 선 이 선들이 캔들의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선? 아니죠.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파동을 그리면서 이동평균선들이 멀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과정에서 파동은 그리고 있지만 꾸준히 자, 다시 한번 아래쪽에 이동평균선을 맞닿게 되니까 상승을 하고요. 또 한번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을 맞닿게 되니까 또 상승을 하고요. 또 한번 벌어졌다가 맞닿으니까 상승을 하고 쭉쭉쭉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봤고요. 다음으로 저항선 유추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지지선은 주가 캔들의 아래쪽에 위치를 했다면 저항선은 막 움직이고 있는 이 주가의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바로 저항선 저항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즉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그 주가가 그러니까 즉 주가 위에 있는 선이겠죠. 주가의 캔들의 위쪽에 있는 선은 바로 저항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누르는 힘,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맞닿게 되면 캔들이 맞닿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뚫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매도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예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모터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앞에서 봤던 LIG 넥스원 또는 한국항공우주와 다르게 주가 캔들의 위쪽으로 선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앞에서 언뜻 공부를 했던 역배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캔들이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면서 위쪽으로 선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 위쪽에 있는 선들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도 이평선을 맞닿으니까 이 누르는 힘 때문에 빠지게 되고요. 올라가다가도 여기 노란색 선에서 또 윗골이 달면서 빠지게 되고요. 또 쭉 빠지다가 잠깐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노란색 선에 맞닿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쪽에 있을 때는 받쳐주는 힘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받쳐주는 힘이 깨지고 이 이평선들을 이탈하고 나니까 자, 여기서도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은 지지로 확인이 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이탈을 하고 위쪽으로 선들이 쌓이게 되니까 이 위쪽에 있는 이평선들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도 추가적으로 빠지고 올라가다가도 이평선을 맞닿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와 저항이 영원히 지속이 돼요. 자, 앞에서 차트를 봤는데 이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에서도 뭐 만약에 위쪽에 있는 이 선이 영원히 저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 혹은 지지선을 타고 영원히 이 선이 지지예요. 너무나도 매수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 지지와 저항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우리 추세 공부할 때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좋은 또 다른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튜브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바로 하락 추세에서는 흔히 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세보다 더 보기 쉬운 게 이평선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에서도 지지선으로, 즉 주가가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움직이는 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때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지지선이던 이평선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원래는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주가 위에, 캔들 위에 이평선이 있네요. 그 말은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세도 역시나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요. 반대로 기존의 저항이던 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평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평선에 맞닿게 되면 빠지게 되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는데 자, 이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니까 기존에는 위쪽에 있던 이평선이 이제는 주가 아래에서 위치를 하게 되네요. 즉, 주가 아래쪽에 있는 선은 지지선이다.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로 바뀌고 추세 역시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예시 차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종목 아까 전에 일봉에서 봤는데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 한번 이 파란색, 하늘색 선을 이탈을 하게 되니까 쭉 빠지다가 올라오다가도 하늘색 선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올라오다가도 하늘색 선을 맞닿게 되니까 윗꼬리를 쭉 달고 빠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늘색 선에서는 시원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자, 여기서 힘이 빠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던 즉 이 하늘색 선이 캔들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나왔습니다. 캔들이 하늘색 선을 뚫었고요. 돌파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캔들이 하늘색 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즉 이전에는 저항이었던 위쪽에 있었던 하늘색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번에는 올랐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전에는 이 하늘색이 캔들을 꾹꾹꾹 주가를 누르는 힘이었는데 이제는 받쳐주면서 오히려 하늘색 선에 맞닿게 되니까 쭉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코스모화학 이 종목을 보시더라도 자, 이 종목은 한번 검은색 선을 이탈을 하고 나니까 올라가다가도 검은색 선을 맞으니까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죠.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다가도 검은색 선을 맞으니까 또 빠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올라오다가도 검은색 선을 맞닿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모습.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검은색 선을 맞닿게 되면 뚝뚝뚝뚝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또 한번 중요한 시점이 나왔죠. 기존에는 지속적으로 검은색 선이 주가 캔들의 위쪽에 위치해 있다가 자,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선 위쪽으로 올라타게 되면서 이전까지 위쪽에 있었던 검은색 선이 이제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저항선이 지지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는 주가 캔들이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검은색 선 부근에서는 추가 급등이 나오고요. 또 하락을 하다가도 횡보를 하다가도 검은색 선에 맞닿게 되니까 급등이 나오고요. 또 하락을 하다가도 검은색 선 부근에서는 추세를 돌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지와 저항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의 월봉이고요. 이 종목이 기존에는 아래쪽에 검은색 선이 위치해 있으면서 검은색 선에 맞닿게 되면 하락하다가도 올라가고 하락하다가도 올라가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느 순간 보니까 검은색깔 선을 이탈을 해버립니다. 아래쪽으로 뚫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검은색 선이 캔들의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제가 아까 전에 딱 이거는 기억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지지선은
주가의 아래쪽에, 저항선은 주가의 위쪽에 있다 말씀을 드렸죠. 즉 주가의 위쪽에 선이 놓이게 되면서 이제는 캔들이 올라오다가도 윗꼬리를 달고요. 올라오다가도 검은색 선의 힘을 못 이기고 윗꼬리를 달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임팩이라는 종목도 함께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지속적으로 노란색 선, 초록색 선 부근이죠. 초록색 선에 닿게 되면 상승을 하고 초록색 선에 닿게 되면 상승하고 초록색 선에 닿게 되면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요 시점 또 중요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아래쪽에 있었던 초록색 선을 이탈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초록색 선이 캔들의 주가 캔들의 위쪽에 놓이게 됐고요.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올라오다가도 윗꼬리를 다는 모습,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누르는 힘을 만나게 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앞에서 차트를 쭉 보니까 임팩은 초록색 선을 타고 갔고요. 또 앞에서 보니까 소프트캠프는 까만색 선을 타고 갔고요. 또 이거는 월봉이고 이거는 일봉이고 도대체 어떤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한가요? 월봉에서 봐야 돼요? 일봉에서 봐야 돼요? 주봉에서 봐야 돼요? 분봉에서 봐야 돼요? 5일선을 봐야 돼요? 뭐 10선을 봐야 돼요? 20선을 봐야 돼요? 240선을 봐야 돼요? 정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11선이 중요합니다. 241선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을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맙시다. 종목별로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모두 다르고요. 우리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은 건데 거기에 맞는 그 노력을 해야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고 직접 어떤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한지는 제가 답변을 종목별로 그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말하면서 글자를 쓰니까 글자 엉망이네요. 종목별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동평균선 공부를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이 종목에서는 어떤 선인지 찾아나가는 연습을 해야 하겠고요. 자, 기본 개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동평균선은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일수록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 이평선일수록 지지와 힘이 비교적으로 약하고요.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시도 말씀을 드렸죠. 5일선과 11선은 비교적으로 돌파하기도 쉽고 이탈하기도 쉽고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꼭 장기 이평선일수록 이 지지와 저항의 힘이 강해서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모두 확인을 하면서 큰 추세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앞에서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부분, 캔들 위쪽에 있는 이평선은 모두 그게 5일선이든 11선이든 60일선이든 20선이든 뭐 121선이든 너무 많죠. 뭐 그런 선은 모두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캔들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모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단기 이평선일수록 그 힘은 조금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은 지지선으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탈하기도 쉽고 또 저항선으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5일선은 돌파하기도 쉽고 하지만 241선이 지지선으로 있다면 이탈하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잘 받치고 올라간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즉 모두 어떤 선이든 위쪽에 있으면 저항선,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선으로 될 수 있는데 그 강도는 조금 약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힘이 세니까 저는 단기 이평선 안 보고 241선만 볼래요? 121선만 볼래요? 61선만 볼래요? 안 됩니다. 종목별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다르고요. 장기 이평선은 말 그대로 긴 흐름이기 때문에 자 앞에 예시 차트들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텀이 길어요. 장기 이평선만 보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장기 매매 투자자고 나는 1년에 뭐 한 5종목만 매매를 할래요 라고 하신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뭐 단타 매매를 병행을 하시거나 뭐 스윙 매매를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 이 중장기 이평선만 보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도 꼭 같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 즉 우리는 종목별로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과연
11선인지 21선인지 혹은 뭐 60월선인지 등등등 그 종목별로 중요한 이평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고요. 자, 과거 상승할 때의 주가입니다. 아래쪽에 이평선들이 쭉쭉쭉 놓여져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이평선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닿게 되면 올라가고 닿게 되면 올라가고 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자, 앞에서 봤던 거 적용을 해볼게요. 단기 이평선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5일선, 분홍색 선 위쪽에 있다가도 이탈을 하고요. 위쪽에 아래쪽에 있다가도 돌파를 하고요. 자잘자잘한 흐름들을 자주 보이는 반면 자, 60선, 20선, 60선 이런 데서는 일단 60선을 닿게 되면 반등을 하고 상승 추세일 때 또 60선을 혹시라도 이탈하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121선 더 강력한 이평선을 맞닿게 되면 올라가는 즉 장기 이평선일수록 지지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같은 삼성전자의 차트지만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고 난 뒤의 시점이죠. 자, 위쪽으로 이평선들이 있을 때 이 선들은 모두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장기 이평선일수록 저항의 힘이 강합니다. 즉, 5일선은 이탈을 하다가도 금방 돌파를 하고요. 자, 다시 한번 5일선, 21선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탈을 하고요. 하지만 위쪽으로 121선, 초록색 선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 241선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장기 이평선일수록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이 위쪽에 있을 때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구간별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모습. 여기서는 121선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241선, 여기서도 241선. 구간별로, 종목별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개념에 맞춰서 위쪽에 있을 때는 저항선, 이평선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일수록 힘이 세다. 그리고 종목별로, 구간별로 그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평선의 개념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방향으로 수정을 할게요. 이평선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방향, 그리고 지지와 저항, 역배열, 정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격도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하나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자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아니죠 먼저 크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쪽으로 뚫고 가는 골든크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 크로스 다음으로 배열이 바뀌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정배열이 만들어져야지만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항이나 역배열, 데드크로스는 반대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평선의 방향이 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이 벌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지와 저항도 생기고 크로스도 생기고 배열도 바뀌고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모두 연결된 개념이고요. 우리는 그중에서도 종목별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 이동평균선을 찾아가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 대장정 우리 모두 거쳐서 이평선에 대한 총 개념 정리를 쭉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완벽하게 이평선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봤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차트를 보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연습 또 이어서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예고를 해드리면 바로 이동평균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그랜빌의 법칙을 공부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방향, 지지저항, 배열, 크로스, 이격도를 차트에 적용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실전 공부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 내용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차근차근 복습 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다가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하고 편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가 어려워요, 찍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진승, 승리할 때 승자 오진승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저와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하실 수 있는 노란 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또 오늘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까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다소 지루한 시장, 좀 답답한 시장 이어가고 있는데 항상 좋은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버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묵묵하게 또 기회를 찾아 나가는 그 기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